안녕하세요. 패션회사 인들입니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카피 논란이 조금이라도 있는 옷을 입기 되게 싫어하죠. 근데 오늘 제가 뭐 얘기 드릴 거는 뭐가 카피냐, 어떤 디자인이 카피냐, 어떤 디자인이 카피가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브랜드가 됐던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슈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명품이 됐건 일본 브랜드가 됐건 도메스틱이 됐건 남자 시장에서 팔린 옷이 사실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려고 하면 뭐 서로를 참고를 하든 서로 어떤 빈티지나 옛날 옷을 참고했는데 그게 같은 거였던지 뭐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카피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좀 독특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이웨들이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는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영감을 받아서 옷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한국의 과거 시간에서 영감을 받는 브랜드들이 뭐 90년대 한국, Y2K 이런 식으로 되게 넓게 영감을 받잖아요. 근데 이웨들 같은 경우는 되게 뾰족하게 그 테마를 잡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웰빙 문화, 웰빙 문화 뭔지 모르는 20대도 많겠지만 90년대 한국의 주거 문화 뭐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테마를 잡습니다. 이번 시즌 이웨들이 영감을 받은 테마는 한국의 산업화 시기에 일어났던 상경이라는 것을 주제로 옷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판매를 되게 편하게 하려면 시장 트렌드나 시장에서 영감을 받아서 옷을 만드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MD 입장에서는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옷 매니아 입장에서는 호기심도 가는 브랜드입니다. 이웨들이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 초창기 구독자분이 운영하고 디렉팅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돕자는 의미에서 이웨들도 저에게 광고를 준 거고 저도 이웨들을 위해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옷을 보시죠. 처음 소개드릴 옷은 일명 도시앤 가디건이라고 합니다. 카라 가디건인데요. 노르딕 패턴의 카라 가디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노르딕 패턴의 옷들은 대부분 자연을 소재로 패턴을 만든단 말이죠. 뭐 숲이라든가 눈 결정체라든가 이런 건데 이 애들 같은 경우는 도시형 기차를 패턴을 넣었다고 해요. 90년대, 80년대에 한국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입었을 법한 옷들을 복각한 느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짜임을 넣거나 이런 부분도 짜임을 넣어서 좀 더 레트로한 느낌을 많이 줬다고요.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하면서도 남들과 다른 무드를 한 스푼 넣고 싶다 이런 분들은 포인트로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옷은 빌딩 숲 집업 니트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인물이 입을 법한 디자인이다. 무드가 되게 차별점이 있고 좋은 것 같더라고. 부자재 얘기하기 싫어하지만 부자재 YKK 썼습니다. 입었을 때는 이런 무드가 되었고 뭐 시보리 같은 것도 짱짱하고 뭐 퀄리티는 샘플실 같은 데서 만든다고 해요. 근데 뭐 샘플실에서 만드는 게 뭐 진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신경을 쓴다, 뭐 그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주얼한 착장에서도 뭔가 다른, 남들과는 다른 아주 미세한 무드를 찾고 싶은 분들, 정말 옛날 옷 같은 요즘 옷을 입고 싶다 하신 분들에게 괜찮은 옷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옷은 이 그래픽 맨투맨인데 옛날 그 광고판들이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광고판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도록 최대한 그래픽을 했다고 했고 뭐 이 버스 같은 경우도 옛날에 실제 했었던 버스를 모티브로 삼아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제가 새 시즌 때 지금 이 애들을 보고 있는데 그래픽 감성이 되게 독특해요. 이참에 그냥 나는 이런 그래픽 감성이 좋다 하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픽은 독자적이다. 그리고 이 모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산업화 이런 것들을 주제로 엘빈 토플러의 물결 이런 거에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레트로한 느낌을 주려고 패턴부터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카피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이렇게 한국에서도 독창적인 방법으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이웨들이라는 브랜드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렸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AK 플라자 3층 수피 매장에서 이웨들 팝업을 한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웨들이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체험 공간이라든가 전시들을 많이 기획했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윤대리를 보고 왔다 하면 뭐 할인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슬쩍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